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셈은 다 수냄병인과 같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의 계승자로서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난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한 조롱하고 비난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겸손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좋게 또한 선하게 어느 선생님처럼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지금 어디에 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어떤 생활을 가장 많이 하며 어떤 어디에 가장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물질을 쌓고 인맥을 쌓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유구리에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걸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배, 세상 사람들 예배를 가치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세상 사람들 교회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요 라고 내가 썩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기 시키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도록 지극정서로 섬겼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죠. 하나님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